주최자 또는 패널에게 말할 수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IT요 시작할 준비가 되면 김현우입니다. GoToWebinar 제어판의 브로드캐스트 시작 단추를 눌러 모든 네, 참석자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작했는데요. 바로 브로드캐스트가 지금 시작되면 내용을 시스템이 알림을 생성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자, 시작됩니다. 오늘은 모든 하이퍼빔 참석자가 듣기 초청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이퍼뷰에서 예제모제를 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습 짤막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네, 뭐 하이퍼뷰는 이제 하이퍼웍스 제품군 중에 해석 결과를 보는 포스트 프로세서 중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하이퍼뷰의 캡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이퍼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 툴바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 이미지 파일을 캡처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비디오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동영상을 캡처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줌으로써 그 컨트롤 C 할때그 기능 있죠. 복사 붙여넣기처럼 해서 클립보드에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바로 파일로 내보낼 것인지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미지 캡처 요 툴바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요, 상단에 뷰 툴바 하이퍼웍스의 이미지 캡처라고 하는 아이콘 그 툴바를 활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캡처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이 이미지 파일의 화질이나 동영상 파일의 그 속도, 그리고 그 동영상의 화질이 될 건데요. 다음과 같이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프리퍼런스 익스포트 세팅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확장자별로 세팅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그 확장자명을 클릭해서 그 안에서 이제 퀄리티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프레임 레이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캡처된 값은 디폴트 값이고요. 이 디폴트 값을 수정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 크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네. 화면은 이미지 파일에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아고, 이게 아니구나. 네네네. 네네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네. 다시. 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1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바뀌죠. 그래서 값을 크게 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GIF로 뽑는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아니라 타임 딜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타임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숫자를 키우면은 이제 말 그대로 딜레이 되는 타임이니까 속도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캡처를 하면은 이 캡처했을 때그 바탕 배경의 색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아예 하이퍼뷰의 배경색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상단에 프리퍼런스 옵션 메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글자색 포어그라운드로 글자색 바꾸고 백그라운드로 이제 뒤에 배경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아니면은 디폴트 상태에서 그냥 이미지 캡처할 때만 바탕 화면을 하얗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캡처 슬러시 플린트라는 항목의 리버스 비디오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뷰 배경 색상과 무관하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캡처했을 때 하얗게 나옵니다. 이따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캡처 작업을 할때 조금 더 결과 값이 잘 보이도록, 그리고 내가 의도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온오프 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뭐 온오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기능이 요 디스플레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제 요 메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온오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 원근감 효과죠. 이 가까운 쪽은 더 크게 앵글이 크게 보이게 되고, 먼 쪽은 좀더 작게 보이는 이런 효과를 뭐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측에서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커스텀 선택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값을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네, 예제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네, 지금 장비에서 좀 작업 중인 게 있어서요. 간간이 좀 까만 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세요. 네. 지금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예제 모델 파일 하나만 열어볼게요. 트럭 모델 파일인데요.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그 파일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트럭 예제 모델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뭐 컨투어도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뭐좀 지금 하이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좌측에 있는 툴바 중에서 이 하이드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고 파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는 8개, 아니, 4개의 평판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안볼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하이드 시켜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불필요한 이 겉에 테두리 부분을 좀 하이드는 아니죠. 투명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하단 아이콘 중에 엔티티 어트리뷰트를 또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 단위별로 봐보세요. 디스플레이를 뭐 온오프 한다던가 아이디를 온오프 한다던가 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서 요 아이콘 중에 제일 밑에 요 부분 투명한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아이고 네. 어플라이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투명한 아이콘을 누르고 컴포넌트를 바로 클릭하면은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투명한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부에 있는 걸좀더 강조해서 혹은 내부에 있는 값을 좀더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특정 파트를 투명하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보고자 하는 걸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캡처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상단에 요 이미지 캡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뭐 이미지 파일 먼저 만들어 보면은 요 그래픽 계열이요. 요 네모난 창을 캡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저장할 그 파일의 위치와 확장자를 지정하고 이미지 엔터를 치면은 이제 그 위치에 이건가요? 얘는 아니네요. 네, 챕터 1요 위치에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찍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작업하시려면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꾼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하이퍼뷰 배경색과 다르게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투명하게 했던 내용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네, 동영상도 캡처 가능하시죠? 여기에 있는 그래픽 에어리어에 대한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캡처 버튼 누르고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하단에 툴바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그 내용으로 동영상 파일의 캡처가 되는 걸또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는 디폴트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프리퍼런스 익스포트 세팅에 AVI, 방금 전에 AVI로 했거든요.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를 50으로 돌려 볼게요. 오케이 하고 이건데 이제 50fps로 하면은 이제 또 이미지 캡처가 삑 되고 좀더 빨라졌죠. 그리고 이게 캡처할 때그완반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게 이렇게 캡처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 동영상 플레이어의 기능을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반복 재생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그 유선상으로 문의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옵션, 여기 리버스 비디오 부분을 끄면은 OK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미지 2로 저장을 했을 때, 이 백그라운드 색깔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랑 이런 관련된 속도랑 화질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화질 바꾸면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는 대신에 뭐 용량은 줄긴 줄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앞서 보셨던 거 한번 보면요. 이 디스플레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트롤
아니, 컨투어를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요. 레전드도 일반적으로는 이 레전드가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 모델만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온오프 해서 캡처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델에 대한 정보는 좌측에 보면 노트라는 항목, 모델 인포라는 항목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하단에 있는 이 말풍선 모양으로도 동일한 노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 인포, 요 부분 항목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지금 보면 포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명령어를 좀 지우거나 해서 이 위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나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제일 간단한 건 그냥 여기서 딜리트해서 특정 뭐 불필요한 걸 지워버리는 거죠.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윈도우 로드 지금 보면 로드 케이스와 관련된 숫자가 적혀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로드 케이스가 1이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쫙 날리는 거예요. 뭐 플라이 하면은 이쪽 부분 내용은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내용만 변경해서 작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좌표 시스템을 온오프하고 싶으실 때에는 프리퍼런스의 옵션에 어피어런스 이 항목에서 글로벌 좌표계도 온오프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퍼스펙티브 보셨잖아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뭐 스몰 앵글, 미디엄, 그리고 라지 앵글 보면은 마치 볼록 렌즈 같은 걸로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뭐라고 해야 되나? 특정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좀 다르게 이렇게 디스플레이해서 이미지 캡처를 하고 결과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커브 데이터도 그리시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저 패널에서 애드 버튼 눌러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요 모델의 특정 노드의 컨투어 값이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특정 노드 누르면은 이 노드 아이디랑 밸류 값 각각 타임 스텝별로의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대신 값을 이제 크리에이트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커브 데이터로 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라이브 링크 버튼을 클릭하고 만들어주시면은 이제 요 데이터와 이 커브 데이터가 서로 연동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보았을 때이 타임 스텝 마다의 그 값들이 이런 커서로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물론 그냥 평상시에 이미지 캡처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니죠. 이미지로 이미지 3 캡처를 해서 딱 보면은 왜 까맣게 나올까요? 다시 눌러서 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화면에
모델이랑 좌측에 이런 커브 데이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까맣게 바뀌는데 이게 좀 지금 작업 뭔가 백그라운드로 뭔가 많이 돌리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좀 사양이 낮을 때 혹은 호환이 잘안될때 이렇게 까맣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뭐 물론 클릭을 하면은 돌아오긴 하는데 나중에 하이퍼그래프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화면이 계속 까맣게 나온다 라고 하시면요. 참고로 요 값을 넣어주면은 좀그 이게 안 나오네요. 계정. 제 특정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해서 그리고 특정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해서 나왔다. 요거죠. WHW underbar disable underbar FBO 값은 1로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요. 이게 하이퍼그래프가 아예 새까맣게 나오는 현상이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그래프를 클릭할 때는 또잘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이미지 3을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모델이랑 커브 데이터랑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 동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더 캡처를 해보게 되면요. 커브. 마찬가지로 좌측에 이 모델하고 우측에 커브하고 같이 화면에 보이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네,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이미지 캡처할 때는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은 저 애니메이션 커서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만약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저 커서가 잘안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하이퍼 그래프에서 맨 좌측에 보면은 플롯 옆에 커브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후에 요 W로 시작하는 항목 윈도우 2, 요두 번째 윈도우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커서 올레이즈 피지블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온 해주시면은 이 커서 아이콘이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게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간단한 캡처 기능도 지원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니죠. 이미지랑 동영상의 속도 조절하는 거 한번 보셨고요. 그 밖에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요 아이콘, 디스플레이 컨트롤 옵션으로 특정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온오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지? 네. 요 모델에 대해서 원근법감 적용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퍼런스의 옵션 메뉴, 이거 옵션 메뉴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꾼다던가, 여기 좌측 하단에 글로벌 시스템. 네. 이 부분의 옵션과 관련해서도 한번 온오프 해서 아까 보셨던 내용 잠깐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화면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제 장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마 작업하실 때에는 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그 황, 아이고, 이거, 이게 안 된다. 그 HWFBO라고 하는 이게 아니죠. HW Disable FBO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1으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추후에 혹시라도 하이퍼 그래프를 실행했는데 까만 화면이 나온다 하면은 저런 옵션을 써서 조금, 네, 그 문제 되는 상황을 해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예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네, 추후에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지금 블로그에서 교육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그 블로그 교육을 신청한, 네, 교육을 신청한 블로그에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알테어 관련돼서 기술 지원하는 이메일,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적어 놨네요. 네, 메일 주소하고요. 기술 지원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나중에 작업하시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관련해서 오늘 캡처 기능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